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스포츠계 왜 이러나? 대형사고 또 터졌다. 볼라드 들이받은 국가대표, 음주 측정 거부이권,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조정 선수, 김혜지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김혜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혜지는 전날 오후 11시 25분쯤 수원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인근 볼라드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도 거부했다. 경찰은 김혜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강하게 거부해 해당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혜지는 조정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싱글스컬에서 금메달을,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더블스컬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도 국가대표로 참가한 경력이 있다. 앞서 빙상선수들이 최근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서 국민들의 실망을 안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은 지난 22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선수촌 내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차량엔 정재원, 정재웅, 정성교 등 대표팀 동료 3명과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지훈도 동승하고 있었다. 현재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전원의 훈련을 중단시켰으며 관련 인물들을 전원 퇴촌시켰다. 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